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사실 매주 금요일에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는데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 동안 저희와 함께하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거는 이제 따로 네. 책정을 하고요. 금요일은 또 금요일 것만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고 계시는 섹터 어떤 섹터입니까? 네, 이제 오늘은 알루미늄 섹터를 좀 네. 선정을 했습니다. 뭐 이제 원자재 가격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뭐 아연이라든지 뭐 구리 또 이제 기타 다른 이런 뭐 천연가스 쪽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그런 가격도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에 따른 좀 시장들의 좀 수급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에 대한 그런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고공행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이런 가격이 상승하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이제 석탄 부족이나 뭐 가스 대란에 대한 그런 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굉장히 좀 많이 소비가 되는데 원가의 약 40%가 전기료로 나올 정도로 이제 전기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 대란이 나타나고 있고 전기에 대한 이런 부족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이런 생산 차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도 상당히 중요한데 수요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이제 알루미늄 밖까지 한번 순환매가 돌았던 것들을 보시게 됐을 때는 이런 이제 2차 전지 쪽도 그렇고요. 또 자동차 쪽에서 경량화 관련된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알루미늄도 구리나 유가 같은 그런 이제 소비재에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가격에 대한 우려는 점진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또 원자재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덜란드의 이제 압델이라는 회사도 전기료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 그리고 이 전기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알루미늄 생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알루미늄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이런 공급에 대한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런 이제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자연스럽게 이런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때 그에 따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성에 대한 개선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 3,100에서 200달러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부 기관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3,400달러 이상까지도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더 그 이상까지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서치 기관들이 점점 더 높은 가격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도 이 업황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FIFO 이제 유럽에서 탄소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알루미늄도 상당히 이런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렸고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산업 내에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자재라든지 이런 소재 부분에서도 친환경 소재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원자재 가격을 요즘 살펴보면 워낙에 네.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또 금방 또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우려감들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저는 물론 가격이 워낙 높다 네. 보니까 그렇게 좀 고민이 되실 수는 있는 상황인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간에 갑자기 막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공급이 우려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좀 상쇄할 만큼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유가로 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미국의 비축유가 다시 좀 방출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또 재고유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우려한 것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라는 이벤트가 순식간에 발생이 됐었고 그때 이제 유가에
유가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게 됐고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시 유가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로 뭔가 크게 공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알루미늄이 과연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는 좀 이제 회의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황 기조들은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비축유가 많지만 다른 이제 기타 원자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또 많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의 흐름들은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아무래도 이제 뭐 해운이라든지 이런 공급 이런 차질들 그리고 코로나19가 여전히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광산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생산량들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부분들로 되고 있고요. 또 기후 변화가 사실 미국 쪽에서 허리케인이 발생이 됐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서 언제든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게 또 천지지변이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게 완전히 변곡점이 생겨서 바뀌지 않는 한 이런 기조들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서도 알루미늄 관련주들 지금 골라주셨는데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조일 알루미늄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섹터가 움직일 때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종목군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비중의 알루미늄 에 대한 이런 뭐 아변이라든지 가격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인데 뭐 조일 알루미늄도 그렇고 뭐 삼화 알루미늄도 그렇고 그 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게 99%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알루미늄 시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연속 주조라든지 슬래브 그리고 이제 아변 라인 보유를 해서 일반재부터 시작을 해서 고부가 가치까지 이 생산 제품의 생산 캐파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업이 좀 넓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에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기체나 창틀, 전선 등에서도 좀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군들이 이런 쪽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업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까 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비교를 했는데 국가 기초 산업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이런 뭐 인프라 투자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로 갔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 소수 업체가 독점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약 13.5%의 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유율 자체는 크게 변동이 최근 3년의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생산 캐파는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 자체가 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시장의 캐파들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은 늘어난다라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긍정적인 업황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영업이익과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보다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커져 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알루미늄 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와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재료 쪽에 이제 알루미늄 박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비중은 차지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이미 두 번의 이런 순환매 흐름들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확대에 따른 수혜는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때는 알루미늄 쪽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전기차에서 좀 중요한 게 이제 경량화 부분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런 경량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런 차체 부분에서도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6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세가 분출이 되게 됐을 때는 이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해당 라인 가격대가 이제 고점 라인 부분이고 여기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가격 좀 이제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일단 그 이상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 다시 이 3,6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전부 다 수익 실현 해주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8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지금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른 조일 알루미늄 살펴보자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6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